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충전기를 3개 정도 구매해봤습니다. 충전기 전압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완전 충전 전압은 일반적으로 4.2V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터리 직렬 계수 13을 곱하면 완전 충전 전압은 54.6V가 됩니다. 배터리 팩 완전 충전 전압 계산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48V 충전기 전압을 체크합니다. 이 충전기는 55.66V가 측정되었습니다. 1.0V를 초과합니다. 충전 전압이 너무 높습니다. 배터리 팩에 내장된 보호 회로라고 부르는 BMS가 과도한 충전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BMS가 고장날 경우 배터리 팩 화재나 배터리 팩 셀 손상, 수명과 직결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48V 배터리용 리튬 이온 충전기입니다. 56.1V 측정되었습니다. 완전 충전 전압에서 1.5V를 초과합니다. 정말 위험한 충전기입니다. 이제 10개의 직렬 배터리들을 사용하는 완전 충전 전압 42V 충전기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완전 충전 전압은 42V입니다. 충전기 전압이 41.42V 측정되었습니다. 조금은 충전 전압이 부족하지만 0.6V 허용 오차 범위 안입니다. 1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고급 충전기일수록 배터리 완전 충전 전압에 가깝게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가격보다 안정성 있는 제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 충전기의 전기 플러그는 EU 플러그가 많이 사용되는데 한국보다 핀이 작아서 접촉 불량으로 잘 충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잘 빠지지도 않고 미국, 일본 플러그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매우 안전하게 충전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게시판에는 제작에 필요한 제품 주소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